들어놨어요? 아이 뭐 들어놨어요? 아이 했어. 아 진짜? 어. 내년에 저 방송이랑 패션 컨텐츠 한번 되게 찍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힘 되게 세다고 들으셔가지고. 진짜? 이게 것 같은데 그냥 일 것 같은데? 아 진짜? 영광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지 말고. 네. 내가 진짜 저번에 봤어 그거? 방송한테. 뭐야? 몰카라. 아 맞아요.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몰카라고 했어. 네. 아마 너가 오면은. 네. 그냥 너한테 몰카 할 수가 있거든. 아 예. 네. 아 저한테 제가 아, 할 에, 수가 에, 있어 에, 그냥 하지 말고 에. 그냥 반대로 네가 아,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 에. 얘를 어떻게 한번 볼까 내가 해볼까. 아 복수를 해야죠 그쵸. 근데 일단 에. 네가 차라리 해라. 아 팔씨름으로? 어 팔씨름으로 해. 아 오케이. 아 팔씨름 내가 저주어가지고 광주 형 내가 엄청 센 것처럼 해볼게. 어 그랬대 그 뭔가 어 식값을 뭔가 좀 당황스럽게 좀 해주고 어. 되겠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좀 당해야 돼. 그래야겠다. 형, 제가 팔씨름하다고 아~ 소리 터져서 수술을 했어요. 다친 척, 다친 척. 아, 진짜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옆에서 야, 이거 조용히 문제인데 네가 이거 똑같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약간의 그 기운을 주세요. 어. 광수 형이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 괜찮았네. 그러니까 너 성격을 야, 모르니까 야, 모르니까 모르니까는 성격을 모르니까는 네. 막 좀 더러운 애 같지 막 지랄 같은 애 같이 한번 해봐. 지랄 같은 애 같이 한번 해봐. 진상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구독자의 한 20명 정도는 이미 광수형님께 몰카를 당하신 분들일 겁니다. 20명 여러분들 제가 오늘 화끈하게 복수하겠습니다. 복수 꼭 해줘. 네 복수하겠습니다. 아, 오우야 형님 온 순간 이게 왔어 같이 보스와 같이 한번 죽으러 하체 터내러 어? 아니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아니 그 딱 붙는 걸 입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네요, 여기가. 어, 네. 그 미차 시켜야 돼, 미차. 그래요? 호르몬이 다 다리 쪽, 양쪽 다리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재용이라고 혹시 알아? 아, 광수 씨 이분이세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유기광수. 아, 이 친구 이거 나보다 더 관종 아니야. 아, 알아? 팔씨름 센. 아, 그 봤어요. 저기 생활의 달인인가? 아, 그래? 네, 아, 그래서 제대로 못 보셨네. 저 스타킹. 아, 스타킹. 아, 아니, 왠지 이 앞에 보니까 전용기 한 대가 되게 좋아. 아, 그럼요. 체크 아니에요. 그럼요. 체크 아니에요. 그 러시아 여성, 저 여성분. 스타킹. 그 여, 러시아 여성분 한 분 계시고. 네. 계시고. 네. 전용기가 이게. 네. 강남대로의 대전.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말은 없었지 말은. 예? 말은 없었지 말은. 예?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에? 말은 없었지. 말 한마디. 아, 말 요즘에 위험하더라고요. 아, 말 요즘에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단순히 심해가지고. 디스크 하나 걸렸더라고요. 아, 아니 재용이가 네. 그 광수 좀 이렇게 힘 세잖아. 아 연예인 중에서 그래도 한번 확실히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 아니 이 친구가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네. 왜 안 일어나나 했더니 아 저는 키가 작아서 일어나 그거 아닌가?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나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어?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아 운동 나는 뭐 네. 많이 한 거보다 나는 좋아하는 거고. 아 잠깐만. 네. 여드름 있네 여기. 아 여드름 아니야? 힘이 장난 아니야. 아 여드름 아니야 이게 뭐 볼록 튀었는데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게 버튼이 여드름에 더 세져요. 버튼이 여드름이 하나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지는 버튼인데 이게. 태국마크는 본인이 단 거고? 아, 아니 이거 파는 거죠 이게. 아 파는 거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팔씨름을 네. 이렇게 하자고 왔다고. 아 예. 팔씨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해봐 세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 우사인 볼트가 유튜브로 자기랑 달리기 대결을 일반인들이랑 하러 다니는 건데 아 너는 팔씨름 선수면 선수를 안 하고 다녀야지 그 왜 일반인을 아니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 연예인분들이랑 패션을 해봤는데 지금 약간 의식해서 힘 준 거야 안 준 거야? 조금 줬죠 유튜브니까 근데 아 근데 다 광수 형이 진짜 세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한번 이겨야겠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이쪽 돌아봐 볼게. 네. 귀는 말짱한 거 보니까 투기 운동 쪽은 안 한 거 같네. 아니죠 형 잘 모르겠어요. 레슬링? 아 저 원래 레슬링인데 형님도 레슬링 하시잖아요. 나 주짓수 블루벨트 3그랄. 아 3그랄. 3그랄이면 네. 좀 일반인들은 조금 이게 버겁지. 저 레슬링 하는데 저는 비비기 레슬링이 아니어가지고 귀도 깨끗하게 했었어. 했었죠. 근데 네. 아니
아니 그러면 네. 씨름하기 전에 네. 잠깐만 이렇게 씨름 자세만 한번 잡아서 씨름? 이렇게 몸에 힘이 어느 정도 느끼면 걔 씨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씨름 얼마 하셨어요? 씨름 나는 뭐 7국군 그 단체전 우승 아 진짜요? 오 알겠어요 단체전 우승이면 다른 사람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졌는데 다른 친구들이 에이, 좀 일단 느낌 봐볼게요 느낌 아니, 몸 느낌만 한번 봐볼게요 봐볼게. 이렇게 이렇게 자 준비 아 파란 씨름이네 파란 씨름 준비 네. 네. 자, 와 와 오케이 어, 몇 킬로 재요? 가봤어? 나는 한 103kg 아 103kg 네. 어 생각보다 가벼워지네 어 110kg에서 103kg 아 103? 나랑 네. 비슷하네 네. 너가 형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파고드는데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진짜 아, 네. 내가 다리 한쪽 들려줄 테니까 한번 네. 나 살짝만 힘만 써볼래 너무 들리는 거 진짜? 어 아니 그냥 아, 100% 아니고 다칠 수 있으니까 무릎 들어놨어요? 아이 무릎 들어놨어요? 아이 아니 살짝만 어떻게 아니 아니 살짝만 다리 한쪽만 드셔야겠다 실비 실비야 치료비 아, 정도만 아니 빨리 봐요 살짝만 아, 근데 이 계약서에다 사인 한 번만 해 어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사인 한 번 100% 말고 살짝만 다리 한짝 들려줄 테니까 네 이렇게 어 너 아니 뭐 너 편한 대로 살짝만 힘만 넣어 나 살짝만 넣어가지고 아 진짜 어 진짜 그래 어 살짝만 이거 너 어떻게 지금 진짜 실례해도 돼요? 어 이 움직이는 상대를 하기가 좀 힘든데 못하겠지? 알겠어 아 네 세시네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그럼 한번 번지를 네. 한번 잡아도 될까?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균형감이 좋으시네요 아 실험했다고 하니까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악력 좋으시네 아 진짜로? 아니 어 좋으신데 다 비운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진짜 잘하시네요. 아, 진짜로? 그냥. 아, 나, 그럼 팔씨름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형 한 번만 먼저 해주시면. 야, 너 이래서 힘 빼려고 그러지 마. 이분 지금 오, 헤비급 바디빌더인데 아, 헤비급 바디빌더인데 내 헤비급 바디빌더 약하긴 해 근데 아 그래요? 진짜 약하긴 해 저 시... 자! 우와! 1대0! 1대0! 선방 2승 아니 근데 지금 많이 틀렸어 지금 선방 2승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그래가지면 안 돼요. 시간 너무 길어. 시간 또 짧아야 돼. 아니 근데 나 너랑 지금 대결하는 거야. 난 그럼 너랑 내일 대결할래. 아니. 괜찮아. 원래 이게 해야지. 그걸 좀 몸이 풀어지니까 좋아요. 아, 이거 또 오미오미. 너 세게 난 너거 틀릴 생각 안 했거든. 오케이 알았어. 아, 오미오미 좀 다른 거 같은데. 아니 형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지구력이 있고 나는 한 번 힘 쓰면 힘이 빠지면. 아니야 나 지구력 없어. 자, 지. 야, 이 정도면, 야, 메인홀이다, 얘. 오? 오! 세네. 와, 오, 잠깐만, 세시네. 야, 나,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오, 아, 나는.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형 전성기 때 몸 보면은, 사람 다 깜짝 놀랄 거야. 아, 나 그래도 헤비급인데. 아, 근데 형, 내가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 예. 네. 아니, 나 그거 어떻게 해. 아, 그래요? 나는 몸만 좋으면 돼. 80이야. 아니, 갑자기, 얘가. 제가 이제 광수형이랑 팔씨름 하겠습니다. 네. 팔씨름 하면서 제가 광수형한테 져줄 거예요. 잠깐만 나 내가 이런 실력인지 나도 몰랐어 진짜로. 네. 아, 야. 팔씨름도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
아, 근데 제 스포츠니까. 네. 제가 하는 스포츠니까. 아니, 그러면서 너 여기를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요렇게. 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랑, 솔직히 큰 차이 있어, 없어? 네, 맞아요. 아, 잠깐만. 여기서 멈춰줘. 넌 선수잖아. 네. 왜 그러냐. 자, 오, 잠깐만.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래. 잠깐, 자. 어, 부들부들하게. 어. 자, 시작! 야, 너 힘 준 거 맞아?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다시 한번 그래, 재용이야. 야, 어때? 지금 내가 한 거 어때? 다시 한 번만 할게. 와. 다시 한 번만 할게. 나 87은, 와. 아니, 풍선이구만, 이거. 풍선이야. 한 번만 더 하고 만지가시오. 힘 떨어지니까. 만지가시오. 한 번만 더. 자, 시작. 오, 씨. 아니 내가 봤을 때, 와, 이게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이 커야 되는데, 오. 야. 왼손도 하시네요. 아, 왼손? 네. 아니, 굳이 내가 왼손을 왜 오른손 얘기하는데. 아, 찍혔냐? 이거 영상 주세요. 너 얘는 100% 안 올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어때요? 방송이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좀 속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의심할 수도 있어요. 센스가 좀 있으니까 센스가 있으니까 좀 의심할 수 있으니까는 조금 더 그냥 너무 화를 내면 또 너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손 빠졌다고 형님이 형님이 좀 붙여주세요. 광수야, 너 네가 아무 힘 세는 것도 없는데 너 이거 책임져야 돼. 최영이 대한민국 인재인데 네가 이렇게 했는 어떻게 하면서 막 형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시죠. 막 그 약간 소리도 지르고 약간 진짜 부르신 거 잡고 잠깐 너무 길게 한번 그래보자. 성공하겠습니다. 몰카 화이팅! 야, 나는 승자인데 난 네가 간 줄 알았지. 좀 집중 좀 할게 이번에. 아, 집중을 안 했다고? 갑자기? 아, 그러면 여기 MC 스퀘어라도 하나 뚜두뚜두 해야 되겠네. 한 번 더? 자, 이거 마지막 시작! 진짜로 네. 수술해가지고 여기 피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원래 그래서 왜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했는데 괜찮아? 아, 뭐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영상 못 올리겠네. 영상 못 올리겠네. 어쩔 수 없어. 짧게 인스타만 올려도 될까? 아, 인스타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쳤는데 무슨 인스타예요. 그거에 대해 날 속 못 나고
시합 못 나가는데. 아니 지금 탑쳤는데 무슨? 아니 지금 탑쳤는데 무슨? 아니 지금 탑쳤는데 무슨? 갑자기 인스타예요. 어떻게 해야 돼? 형 너무 하체 운동 하지 마요. 다칠 수 있어요. 진짜. 다시. 원래 친한 형이에요. 얘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스타일 보니까. 그럼 너 뭐. 징이라도 칠래? 아니, 지금 징이 장난치냐 해서 다쳤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너가 제시를 해봐. 어떻게 했으면, 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는 게 아닌데, 네. 일단은. 아, 일단, 양이 형을 만지지 마요. 하다가 아주 좋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 근데, 다치거나 이런 것도 장난치냐 해고, 그러면 좋으세요. 형 운동선수 아니니까 내 말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네. 형 운동 제대로 해봤어요? 밥 먹고 사는 건 이거든요. 실험하고 힘드는 건데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장난하네. 왜 온 거야 오늘? 아. 나 아이. 나 아이. 사과를 좀 하고. 재홍아 미안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형이. 미안해. 어디에 사가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 형 지금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죠? 12만 명? 12만 명이에요? 어. 그럼 저한테 뭐 하는 거야? 뭐 2만 명? 아니 이거 뭐 장난치는 거 같아. 아니 아 전 멀쩡합니다. 아, 연기가 좋아. 진짜. 이거 한번 해야지.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아 나 이거 던질 때 깜짝 놀랐어. 네. 턱이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네 광수님이 아 처음에 장난이신데 장난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웃음을 넘기시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 진심으로 좀 걱정이 준다는 느낌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기시면서도 좀 걱정한다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조금 감동받았어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네. 내가 막 지나갈까봐 진짜 막 지금 싸울까 나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몰카 찍으면서 싸우고 어떻게 그래. 저도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아니 아프다니까. 속지가 좋으시니까 아 지재형이 싸우시면 어떡하나. 아니 아프다니까 걱정했는데 유튜브 접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아니 아프다니까. 감사합니다. 리얼 컨텐츠도 이제 미키광수 채널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고 네. 리얼 컨텐츠는 제 거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형 주려고 이거를 일부러 하나 앞에 찍은 거야. 아, 너무 고맙네. 네. 형 이거 안 올리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안 올리면 안 돼. 네. 너가 당한 거 네 거 올려. 약속. 예. 사인. 알겠습니다. 사인. 알겠어. 아 몰카라는 것까지 다 올릴게요. 아 오케이.